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머무르는 막달레나 공동체에서도 성탄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막달레나 공동체는 1985년 서울 용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막달레나의 집으로 출발한 공동체는 성매매로 상처받은 여성들을 보듬고 이들의 치유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공동체는 3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 지원과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런 막달레나 공동체에 이틀 일찍 성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23일 공동체를 찾아 구성원들과 함께 성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전하며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탄원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또 맞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또 어린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막달레나 공동체는 고 김수환 추기경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988년 공동체의 방문 요청에 추기경이 흔쾌히 응한 것입니다. 이후 8차례 공동체를 찾은 김 추기경은 스스럼없이 다가가 세뱃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공동체는 성탄을 함께하기 위해 찾아온 정 대주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오래 관심을 아끼지 않았던 김 추기경을 기억했습니다. 늘 함께 해주셨던 그 생각이 다시 새롭게 떠오르네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성탄의 기쁨도 우리 정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날 정대주교는 방명록에 하느님의 축복이 이 공동체와 온누리에 가득하소서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주님 성탄의 빛은 온누리를, 그리고 가장 소외된 곳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